문재인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 1년. 9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1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한일관계였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한 일본. 여기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죠.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합의 재협상 입장을 밝혀왔던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사이다를 선사했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결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일합의 검토 TF팀을 설치해 후속 조치를 마련중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국가 기념식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9년 만에 임을 위한 등진국을 재창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며 5월에 함께 풀어줬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어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에 통과했고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9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다시 재판에 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조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진실이 드러나겠죠. 1987년 호원철회와 국제차별을 외쳤던 60 민주항쟁.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쓴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문 대통령도 그 시절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유월 항쟁을 이끌었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로부터 30년 후 유월 항쟁 기념식에 깜짝 등장한 문 대통령.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건 2007년 이후 10년 만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유월의 신인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선언. 민주화운동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통령의 약속이기에 더 큰 울림을 줬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상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죠. 친일파들의 호화로운 변신과 달리 힘들게 살아온 독립운동가 허준태.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단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상대까지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념할 수 있게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유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민간 학살의 대표적 사례이자 당시 제주 인구의 10%가 희생되었던 4.3 항쟁.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밝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 유해 발굴, 피해자 배상과 보상,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진실규명과 그 다음에 그 억울했던 분들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지난 1년은 과거사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